네, 이제 그 두 번 남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마지막에서 두 번째 강연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일본 도자기의 대흥에, 아마 한국인이면, 그 고등교육을 배운 한국인이면 아마 일본 이 도자기가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내용을 다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한국 도자 기술이 일본으로 건너갔다 등등의 이야기를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걸 보면서 아, 왜 한국, 이 조선, 한반도가 이렇게, 힘든 경험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일본은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그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도자기의 대흥에, 뭐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고요. 책은 도자기로 본 세계사, 요 책을 바탕으로 강연을 꾸몄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책으로 유튜브 누가 또 꾸며가지고 유튜브에 황윤이 쓴 세계사, 도자기로 본 세계사를 바탕으로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도자기 전쟁, 그래서 임진왜란 이야기를 영상으로 꾸민 게 갑자기 나타나서 제가 놀랐어요. 어? 이런 일도 벌어지나 싶었는데, 오늘은 요 도자기로 본 세계사 부분으로 해서 일본 도자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를린 샤를로텐부르크 궁전이라는 데가 있대요. 저는 여긴 가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기 가보신 분 계세요? 가보셨어요? 어떠셨어요? 아, 둘러만 보셨구나. 또 가보신 분 계십니까? 가보신 분 없으시군요. 저도 베를린은 모르겠는데, 베를린 샤를테텐부르크 궁전은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 궁전이 유명한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도자기 관련돼가지고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만들 때 등장하는 그 그림을 찍기 좋은 장면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프리드리 1세라는 인물이 아내 소피 샤를로테를 위해 지은 여름 별장 궁전이랍니다. 이게 여름 별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궁전인데, 이렇게 코수염이 있는 왕이었죠. 러시아가 아니고 베를린이라고. 베를린. 그런데 이게 중국 도자기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어요. 궁전 내부에. 대부분의 이게 중국 도자기들로 이렇게 벽면을 딱 장식하고 있는데, 다 청화백자들이 많죠? 보시면. 이 청화백자가 당시에는 불을 상징했기 때문에 궁전 한 벽면에다가 이렇게 청화백자를 해서 보물이 마치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방처럼 꾸민 거예요. 근데 이런 방으로 사진 찍기가 참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언급이 자주 되는 거죠. 이번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도자기, 세계 도자기 전시라고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영상을 보일 때 여기가 잠깐 영상 타이밍에 이 부분이 등장했더라고요. 그만큼 도자기를 당시 유럽인들이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해서 벽에다가 어떻게 장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예로서 좀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 도자기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겁니다. 여기 궁전 안에, 여기 17세기. 근데 이 도자기 방에 17세기, 18세기에 2700여 점의 도자기들이 쫙 깔려 있어요. 요 장면. 와, 사람들이 가면은, 야, 이건 뭐야? 청화 백자가 이렇게 많아? 근데 이게 중국 도자기라고 하면서 딱 보는 거죠. 와, 당시 중국에 이런 도자기들이 유럽 왕실이나 귀족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끌었구나. 그런데 요 도자기를 보다 보면은 한 번씩 조금 색감이 다른 독특한 개성을 가진 도자기가 가끔씩 발견이 돼요. 그 도자기가 바로 요것들입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생긴 일본 도자기가 등장한다는 사실. 일본 도자기는 특유의 어떤 색감과 문양이 있죠. 그리고 이게 황금을 이렇게 약간 박칠한 느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일본 특유의 어떤 그런 미감인데, 그런 것들이 있는 도자기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청화백자, 중국 도자기가 가득한 곳에 한 10몇 %에서 20% 조금 안 되는 수치로 일본 도자기가 조금 배치돼가지고 균형을 좀 맞춰주고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일본 도자기도 분명히 17세기, 18세기에 걸쳐서 유럽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구나. 근데 조선 도자기는 안 보인다는 사실. 조선 도자기는 여기 보이질 않아.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수많은 중국 도자기 사이에 일본 도자기가 중간중간에 보이는 걸로 봐서 당시 도자기, 이 세계 도자기 무역이란 것에 일본도 한 1조를 하고 있었다. 물론 중국 정도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하나의 1조를 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도자기들이 이마리작이에요. 이마리작. 이게 도쿄 국립박물관에 있는 건데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반에 제작된 이마리작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구형이 거의 비슷하죠. 위에
동물 장식을 하고 다양한 동물 꾸미대 일본 특유의 색감 그거를 장식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이 정도 기경이 일본 전시실에 없어요. 혹시 국립중앙박물관 일본 전시실 가보셨어요? 가보시면 일본 도자기 몇 점 이렇게 조그만 거 몇 점은 있는데 이 정도로 큰 기경이 없습니다. 누구 돈 좀 있으면 이거 기증하시면 이름 좀 알리지 않을까. 이거 가격이 별로 안 비싸요. 여러분. 생각보다 가격이 안 비쌉니다. 중국 도자기에 비하면 가격이 워낙 낮으니까 구입해서 기증하시면 이름값도 올리고 보여줄 때 뽀대도 나고 이 도자기들이 그렇게 딱 이 크기도 크거든요. 크기도 커가지고 굉장히 좀 멋있는 느낌 나요.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반이면 그 우리나라 도자기 지금 상징적인 도자기 이름 뭐죠? 달 항아리가 제작되던 시점에 만들어지는 도자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 항아리에 비해서 기형 자체는 아주 쌤빡하게 균형이 딱 맞춰 있죠. 좌우 균형과 흐트러지 않는 매끈한 모양을 지니고 있는 도자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 도자기 이게 수출로트인데 뭐 수출로트야 당시에 네덜란드 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거기 일본인들이 직접 배를 타고 막 수출한 게 아니고 네덜란드인들이 막 암스테르담으로 해가지고 여기 왔다 갔다 자메이카를 해가지고 자메이카 아니지 이게 뭐죠? 하여튼 여기를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수출하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요걸 통해서 일본인들은 자기는 애들이 어쨌든 세계 이 무역로에서 일조를 시작했다는 거에 자부심이 상당하다. 이런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대화도 성공할 수 있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아 당시에 루트가 이랬고 이런 바닷길을 통해서 네덜란드 상인이나 이런 상인들을 통해서 일본 도자기가 적극 수출됐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요 사이에 이집트 사이에 요게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빙 돌려서 갔죠. 요건 나중에 생기니까 수혜지구나 이렇게 수출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1650년부터 1682년까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수출한 도자기는 뭐 19만 점이 넘었다. 그거 있는데 뭐 기록마다 막 서로 얘기가 달라가지고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수치가 외부로 수출된 것은 분명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도자기들은 규슈에 있는 도자기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뭐냐? 일본 도자기가 당시 생산되던 것들은 17세기에서 18세기 초반까지 생산되던 물건들은 대부분 유럽으로 건너가는 물건들로 제작된 거예요. 일본 내에서는 그다지 돌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미감과는 좀 거리가 있었다고 하네요. 일본인들은 여전히 청자, 분청차기 비슷한 이도다완 종류나 아니면 흑유작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저런 도자기는 수출용 작이로서 만들어서 제작해서 보내는 걸로 인기를 끌다 보니까 일본 내에는 이런 도자기가 드물어서 근대 이후부터 일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유럽에 있는 것들을 사와서 이렇게 전시를 꾸미게 됐다고 해요. 그만큼 이 물건 자체가 당시 수출용으로서 각광을 받는 하나의 그 토산품, 일본의 토산품과 유사한 어떤 개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도자기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규슈에 가면은. 규슈에 있는 이 박물관은 아마 가보신 분들 여기 좀 계실 것 같아요. 규슈에 몇 번 도자기 때문에 가보신 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 도자기는 여러분 생각보다 가격이 저렴한 편인데 한국인들이 기본적으로 일본을 좀 무시하고 깔보는 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내에서는 거래가 많이 안 됩니다. 많이 안 되고 일본 내에서도 설사 A급을 들고 와도 국내에서 큰 관심을 가지기 좀 힘든 물건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박물관 같은 데는 그래도 이런 것들이 몇 점 있어야지 좀 뽀대가 나고 전시하면서 설명이 가능한데 박물관마저 한국의 큰 박물관마저 일본 이런 도자기들이 별로 없다는 사실 좀 안타깝죠. 배가 아파서 그럴 수도 있고요. 좀 배가 아파서 일부러 무시하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본 도자기 역사를 한번 좀 볼게요. 이런 도자기가 생기기 전에도 일본 도자기는 분명히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중국 도자기가 저 상나라 때부터 청자 어쩌저쩌에서 쭉 끌고 왔었죠. 제가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을 끌고 왔는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토기, 도기 뭐 이렇게 불리는 요 분야에서는 분명히 시작점은 있었다는 거. 그 시작점이 여기에 바로 그겁니다. 조원 토기. 조원 토기 혹시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 어쨌든 어디 들어본 적은. 왜냐면 이 기이한적인 이런 기이학적인 이 문양 같은 게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아, 토기 중에 왜 이렇게 아름다운 문양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새겼을까? 일본인들도 요런 도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커가지고 이거 국보 보문에도 지정돼 있고 뭐 국립중앙박물관에 뭐 이렇게 전시할 때도 일부 빌려주기도 하는데 도자기가 참 모양이 묘상하고 예뻐요. 요런 도자기가 이제 조먼토기인데 이 조먼토기는 이런 토기 시절에 일부 조금 더 상징적으로 그리고 좀 멋들어지게 만들어진 고급 토기 중 하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토기 문화가 일본도 존재했고 7세기 말 당나라 영향으로 만들어진 나라 삼채, 나라시에서 만든 삼채에서 나라 삼채입니다. 이게 나라 삼채예요. 우리 당나라 시절 때 당삼채 기억나세요? 말 모양, 장군같이 막 이렇게 있고, 아니면 여성 이렇게 있고 했던 모양인데, 일본에도 이렇게, 요 나라 삼채가 아니라, 나라 삼채가 있었어요. 나라 삼채. 이 삼채가, 이 신라에서도 삼채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발해에서도 삼채 만든 거 제가 지난번 시간에 한번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 삼채뿐만 아니라, 주변국에서 삼채의 영향을 받아서 비슷한 형태의 도자기에 제작을 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삼채를 제작했다는 사실. 물론 이거는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 밑단계여가지고 여러 색감을 넣고 낮은 온도에서 구운 도자기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형이나 모양이 꽤나 근사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요 도자기도 꽤 인정받는 유물로서 전시할 때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관심 있게 보는 장면이 왜 중국 못지않는 어쨌든 기형이나 형태가 예쁜 삼채를 우리가 제작했다. 이렇게 일본은 고대사에 대한 컴플렉스가 조금 있는 나라다 보니까 이렇게 고대사에 연결되는 부분에서 주요 이 당나라나 한반도 못지않는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엄청 부각시켜요. 부각시켜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났다 이거 보여줍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근대 시절의 그 컴플렉스가 있어요. 근대 폐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근대 시절에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이 성공한 것들은 일본 특히 일본이 성공해서 웬만하면 한국 내에서 전시를 잘 안 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근대 성공한 내용이나 근대 회화, 근대 조각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눈을 감고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일본은 반대로 이런 게 있으면 크게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게 나라 삼채가 있는데 9세기에는 월주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노규 도기도 생산을 합니다. 이 노규 도기입니다. 이 9세기 이렇게 보면은 신라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신라도 뭐다? 당나라의 청자를 이렇게 보면서 자기네들도 그 안에 비슷한 청자의 녹청자 비슷한 걸 제작하기 시작했잖아요. 신라 말에, 통일신라 말에.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이렇게 노교독이라고 하는 녹색의 유약을 바른 도기를 제작했다. 물론 월주요나 그 당나라가 자랑하는 청자에 비하면 질이 떨어져요. 이게 독인데 높은 온도에서 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형이나 형태는 비스무리하게 따라 했다는 거죠. 그거의 질, 진짜 실용적으로 사용할 때 할 수 있는 그 형태의 질적인 부분은 모르겠지만, 왜냐면 자기에 비해서 물이 금방 흡수가 돼가지고 막 줄줄 흐르고 그런 건 있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는 형태나 색감 이런 부분은 비슷하게 이미테이션 하는 작품을 만들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일본이 아예 도자기 문화가 없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있었는데 다만 자기 수준까지 올리질 못하고 이 도기 중에서 조금 수준 높은 도기까지는 만들 수는 있었다는 거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일본이 아예 아무것도 못 만들다가 도자기 기술을 자기 기술을 습득해가지고 만들었다고 인식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요거를 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아예 못 만드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만들 줄 알았다는 거죠. 요때까지만 해도 신라랑 뭐 비슷비슷한 레벨일 수도 있어요. 수준에서는. 그리고 14세기에 중국과 한반도 청자를 모방한 유약 독입니다. 이 유약 독이. 유약을 바른 독인데, 이게, 아무래도 매병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담는 어떤 그릇들, 액체는 뭘 담아가지고 가져가는 그릇들인데, 요런 그릇들이 아무래도 월주요든, 아니면은 당나라든, 아니면 송나라든, 이런 데서 많이 제작되던, 그런 도자기들. 또는 그 영향으로 한반도에서도 청자들 많이 만들어졌죠. 그런 걸 영향을 받아서 자기네들 만들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기량차가 나는 거죠. 한반도나 중국은 자기를 생산했는데 야들은 여전히 독이에서 이렇게 유약을 바른 독이에요.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사용하다 깨지면 버리고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도자기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자기들 못 만든 건 아닌데 이런 단계까지 만들고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일본은 9세기 때부터 이 통일신라 시기가 끝나고 이제 고려 시대로 넘어가면 은둔의 국가로 바뀝니다. 은둔의 국가. 은둔의 국가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우리 조선이 생각나요. 조선. 조선 예전에 그랬죠. 은둔의 국가. 아무와도 연락 안 하고 홀로 사는 나라. 유럽인들이 볼 때 이건 뭐지? 중국에 붙어가지고 뭐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많이 기록을 남겼잖아요. 근데 일본이 한때 은둔의 국가였습니다. 왜? 당나라랑 그 외교를 하는데 통일신라는 당나라가 엄청나게 인정을 해줘요. 근데 일본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신도 일본에 비해서 통일신라가 거의 뭐 10배 이상을 막 파견을 하고, 10배가 아닙니다. 몇십 배 파견을 하고 하는데, 일본은 그 배도 없어가지고, 뭐 신라인들이 이렇게 해주는 배를 타기도 하고, 아니면 신라인들, 제1 신라인들이 이렇게 통솔하는 배를 타고 또, 당나라를 가고 그랬어요. 막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중국이 우리를 이렇게 무시한다면 우리끼리 그냥 하겠다 이러면서 점차 외교를 끊고 단독으로 살게 돼요. 자기네끼리. 은둔의 나라가 돼버립니다. 은둔의 나라. 그러면서 기술이 여기서 멈춰가지고 마음껏 이제 14세기 고려시대 때까지도 은둔의 국가로 유지하다가 고려 말부터 갑자기 깨가지고 막 이제 외적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냥 지들끼리 놀랐어요. 별다른 그것도 없이. 그래서 기술이 이렇게 정체돼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문화가 안 발달된 거고, 반면에 고려는 꾸준히 송나라랑 아니면 요나라랑 뭐 이렇게 교류하고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청자 기술이 계속 발전해서 청자까지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알겠지만 우리가 그 백자 얘기할 때, 조선 백자 얘기할 때 전쟁 이후에 17세기 때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중국 물건에 대한 추종을 끝치고 오랑캐 요구를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백자 기술이 확 떨어진 것처럼 이들도 당나라 시절 때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까지 이 외교, 중국과의 외교를 등한시하면서 이 기술적 발전 수준이 확 무너졌다. 이 안에서만 놀고, 안에서만 노는 나라가 되니까.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를 일본이 경험하면서 이런 도자기를, 이런 도기를 이제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서 차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하는 계기가 되는데, 물론 이 차문화가 발달한다 해가지고 대중적으로 이렇게 전파되면서 발달한 건 아니고,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막 차 저번에 오랜 시간에 이미 꽤 오랜 시간이 막 송나라 시대 때 얘기를 하면 막 차를 막 서로 막 투다라 해가지고 투차라 해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막 차 어디 맛이 더 좋네 뭐하네 이러면서 중인들이든 상인들이든 백성들도 일반 백성들까지 그러고 있는 문화가 있었는데, 여기는 차가 그 정도 대중화된 건 아니고요. 고위 레벨 중에 최고위 레벨들이 이 차 문화를 바탕으로 좀 이렇게 뽀대를 이렇게 보일 적이 있었어요. 완전 대중문화가 돼 있는 저 중국이나 한반도는 그보다 좀 몰랐지만 그렇게 차 문화가 발달한 나라에 비해서 차 문화가 좀 덜 발달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차 문화가 이제 좀 늦게나마 이제 발전하게 되면서 이제 널리 퍼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점다법이 이제 발달합니다. 점다법이 원래 뭐 송나라 때 유행하던 차여가지고 이 가루를 넣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그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마셔본 분이 계세요 혹시? 그러십니까? 맞습니다. 예. 일본 쪽 그 가루차가 많이 인기가 많죠. 예. 그래서 일본 쪽에 가루차를 수입해 와서 마시는 분들도 많고, 우리 가루도 하고 뭐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일본 쪽이 요 가루 이런 것들이 발달이 좀 돼 있는 편이에요. 그나마 차 하면은 아무래도 중국 차를 사람들이 이걸로 치는데, 일본 차도 요런 녹차 계열 요쪽은 좀 알아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도 꽤나 이름이 있어서 한국인들 중에 차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일본 차를 또 마시는 분들도 계신다. 녹차 아이스크림. 맞습니다. 녹차 아이스크림도 있습니다. 녹차로 온갖 걸 다 만드니까 요즘에.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차를 마시는데, 요 기법에서 마시는 이 차 문화가 일본 내에서 지금까지도 인기를 누릴 정도로 유지가 쫙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꺾였다 하더라고요. 이제 젊은 세대는 이런 차 문화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는데, 그래서 이런 차 문화가 있습니다. 점다법. 근데 이 점다법에 맞는 그릇들, 바로 이런 그릇들이에요. 이런 그릇들. 중국에 있는 거녀들, 거녀죠. 이 거녀를 일본 내에서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이거 천목이라죠. 천목. 천목 다완 해가지고, 덴목 그 다완 해가지고, 이거 막 쓰는데,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름다운 뭐 유약에 있는 그 기름이 이렇게 뿌려진 느낌이다. 안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뭐 유리 우주를 보는 듯한 뭐 이런 느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고급
권여부터 여러 상품의 권여들이 수입이 돼가지고 적극적으로 기적층을 상대로 해가지고 차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차 문화 수입이 증가하죠. 엄청나게 증가하는데 요게 바로 그 증거품이요. 신한선. 신한선 이미 지난 얘기를 했지만 또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배가 원래 일본을 가다가 침몰한 배였기 때문에 일본으로 가다가 침몰한 배. 근데 이 신한선, 이 거대한 배의 신한선이 지금 목포에 이렇게 배가 딱 돼 있는데 여기 있는 그 도자기 중에 가장 많은 게 용천요 그 청자 계열이지만 그 외에도 이렇게 이렇게 건효 그릇들이 많다는 사실, 건효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신한 바다로 이렇게 닝보를 출발해가지고 쭉 가가지고 후쿠오카, 하카타라 불리는 데 탁.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자가 교류되는 거예요. 일본은, 중세부터 해가지고 당나라든 뭐 그 이후부터 그 뒤에도 계속 하면은 요 후쿠오카 요 지역에서 1차적으로 외부에서 수입하는 걸 막고, 여기서 교류를 끝내고 물건을 분배하거나 가져가가지고 교류하거나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이때도 배가 이렇게 가다가 탁 돼버린 거죠. 탁 돼버린 거죠. 근데 원래대로 가려면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 뭔가 풍랑을 맞았는지 이렇게 가서 여기서 가라앉은 바람에 한국 보물섬이 돼버린 거죠. 한국 보물섬. 그래서 지금은 보물선이 돼서 지금은 신안 앞바다에 있는 게 이렇게 전시가 돼 있지만,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건효 차크레들이 대거 발견됐습니다. 왜? 당시 일본에서 이런 차크레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런 차크레들이 적극적으로 수입품으로서 제작이 돼가지고 수출이 된 거죠. 일본에서 이런 그릇들 사용해가지고 차를 마시는 거. 건효. 이 건효가 지금 가격은 한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주면은 한 점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불과 10 몇 년 전만 해도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300에서 400짜리였어. 그게 거의 뭐 5배에서 7배, 8배 오른 거죠. 왜냐면 중국인들이 막 사가가지고 일본에 있는 물가가 다 떠가지고 요즘에 건효를 막 있는 대로 다 사가가지고 그렇게 됐다 하더라고요. 부르는 게 지금은 더 가격이 비싸졌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가격도 한 3년 전의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비싸졌을 수 있다. 요즘에 제가 일본을 안 가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예? 건효입니다. 이게 건효. 아, 만드는 방법은 잘 모르겠네요. 그 도자기 어차피 굽는 거 형태를 굽었겠죠. 아, 그렇죠. 근데 이 건효는 건효라는 그 형태로서 하나의 인정받는 차그릇으로 인정받습니다. 예, 예. 흑유 그릇이라고 불러요. 흑유. 흑유라 가지고 검은색 유약을 입힌 그릇으로서 이게 인정을 받는 그 차그릇으로 인정받는 주로 차그릇으로 인정받는 그릇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신안 앞바다에서 출토된 건데 워낙 숫자가 많아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이나 목포나 아니면 국립광주박물관에는 막 쌓아놓고 전시할 정도의 물건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명나라가 건국이 딱 되면서 이 주원장 건국을 하면서 요 차 문화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요 차 문화가. 왜? 일설에 의하면 주원장이 승려인 시절에 이 차 가루차 만들려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대요. 이거 빠가지고 막 하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찻잎을 그대로 두고 뜨거운 물 넣어가지고 마시라. 해가지고 명나라 이후부터 차 문화가 싹 바뀌었다는 뭐 주장이 있는데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명나라 주원장이 그렇게 바꿨다라는 뭐 이 설이 있습니다. 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명나라 주원장 때부터 이제 차그릇이 바뀌게 되죠. 1368년 명나라 건국과 주원장에 의해서 차 문화도 적극적으로 이제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포답법. 입을 넣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뜨거운 물을 넣은 주전자 같은 데 이렇게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릇 크기도 작아집니다. 컵 형태처럼 착 지금 우리가 인사동이든 아니면 저기 청담동이든 찻집에 가가지고 마실 때 이런 그릇에 주로 많이 마신다. 여기 여의도에도 이런 찻집이 있나요? 요즘에? 모르겠네요. 한때 인사동에 찻집이 바바바바 생겼었어요. 찻집이. 그리고 지금 조개사 앞에도 찻집 좀 있고. 그러더니 청담동 쪽에, 강남 청담동 쪽에 막 찻집이 바로 생겼어요. 가면은 막 차가 얼마인지 가격이 막 휘황찬란합니다. 막 가격도 비싸고. 그 은근슬쩍 슬쩍 하면서 이제 골동도 이제 파는 거죠. 왜? 골동에다 이 차를 마셔야지 더 맛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골동에 또 차를 마시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계속 눈이 높아지면 건효에다 차를 마셔보고 싶고 이도도 안에다 차를 마시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격을 부르는 게 가격인 대로 이제 빠지는 거죠. 빠져서 한참 놀고 나왔더니 이제 주머니에는 돈 매덕이 이제 사라지는
그런 현상. 그래서 요 이게 도자기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여하튼 일본식 도자기 요런 요 형태의 도자기들이 인기를 끌다 니 그런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잔 형태의 그릇들이 이제 유행을 해서 이 경덕진에 있는 백자들에는 요런 도자기들이 명나라, 청나라 때까지 생산이 많이 됩니다. 요런 그릇들이. 요런 식의 문화로 바뀌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요 차 문화가 여전히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인기가 없고 여전히 차 가루를 만들었으니 가루차를 마시는 거예요. 가루차를. 반면 조선은 조선 초기부터 중기까지 넘어가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요 차로 바뀌게 됩니다. 왕실부터 요 차를 바꾸면서 이제 귀족이나 일반 사람 일반까지도 쭉 하면서 이제 가루차 문화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일본은 여전히 가루차 문화를 유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4세기, 16세기에도 중국 권유를 모방한 이런 그릇들이 등장합니다. 이거 중국 도자기 형태의 권유를 일본에서 모방해서 제작한 권유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권유도 일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왜? 중국 도자기를 이미테이션화 해가지고 제작된 자국산 물건이다 해가지고 이게 중국 권유 이런 거 전시할 때 같이 한두 점 이렇게 전시를 합니다. 이렇게 전시를 해요. 일반 사람이 볼 때는 거의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이 권유에 비해서 빛깔과 그것들이 좀 예쁘지 않고 좀 탁탁합니다. 중국에서 만든 권유에 유유하게 빛나고 아름다운 그런 느낌이 아니고 좀 텁텁하게 색깔이 좀 차분하게 내려앉아 있는데 이런 느낌의 권유들이 이제 제작이 됐습니다. 왜? 이제 권유도 우리가 생산을 해야 될 시점이 온 거예요. 중국에서는 이제 이 권유가 명나라 이후부터 점차 차의 그 먹는 방식이 바뀌니까 권유의 생산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권유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점차 생산이 줄어들어서 없어진다니까 이 명나라에서. 명나라 중국에서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중국에서 생산을 안 하니까 이제 자국에서 부족한 부분을 생산해서 붙이는 거예요. 생산해가지고 만들어야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 권유 재현품들이 이렇게 한동안 제작이 되게 된 거죠. 이 제작이 되다가 결국에 이것도 한계에 부딪혀서 이제 새로운 미감을 향해서 이제 가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분천사기 일종의 이도다완이 큰 인기를 누르게 되는 겁니다. 왜? 이 이도다완의 이 그릇들은 여전히 16세기 전후를 했어도 조선 한반도에서 생산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 그릇의 형태나 모양으로 볼 때 권유의 이 형태와 모양과 거의 유사해요. 차의 이 깊이와 그릇 딱 지었을 때 느낌이나 이게 이도다완이랑 권유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 그릇의 이 폭이 크기나 폭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중국에서 어차피 권유가 생산이 안 되는데 자국산 이 이미테이션 이 권유만으로는 만족 못하겠고 그럼 비슷한 착용감이 있는데 차 맛도 좋고 그릇도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찾다가 드디어 이 이도다완이 딱 잡히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 이도다완이 적극적으로 수입이 돼가지고 일본에 널리 퍼졌는지는 몰라요. 처음에 이렇게 수입한 거 이후에 발전돼서 알려진 이후부터만 우리가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 초반에는 어떻게 해서 일본의 이 이도다완이 인기를 끌면서 대중이 아닌지 귀족적인 이 세계에서 이 차의 문화 세계에서 저 찻잔이 있어야지만 차를 마실 수 있는 문화처럼 바뀌었는지는 모르는데 점차 이 도자기가 인기를 끌면서 확 유행을 타면서 올라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자기들이 존재한다는 거. 이거 보십시오. 규격이나 형태나 깊이나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게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그릇을 진짜 마셔보면은 그 형태도 비슷해요. 여러분 이 이도다완 이런 데서 차 마셔보신 분 계세요? 없죠. 없습니다. 부산에 가면 마실 수 있어요. 부산에 가면. 부산에 가면은 그 요에서 발견된 소수의 그 완전한 형태의 이도다완을 포장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이랑 잘 친해놓으면은, 야, 너 이도다완 한번 마시고 싶어? 하면, 마시고 싶습니다. 합니다. 딱 꺼내줘. 그럼 상자 같은 데 딱 꺼내줘가지고, 차를 딱 해야지. 딱 해가지고 마시는데, 차 맛이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도다완이니까 마시는 거 아니면 내가 너무 허황된 그 꿈을 꾸고 먹어서 마시는 거 그거 모르겠는데, 이도다완으로 마시는 거 맛있더라. 근데, 이 그립감이나 이 크기 같은 게, 이 권유는 지금도 많아요. 이 권유가. 권유가 지금도 많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어요. 한 1,500에서 2,000이니까 사실 수 있었죠. 예. 그 뭐 다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차 뭐 수리 안 하고 안 바꾸고 하면은 한번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게 해가지고 차로 마실 수 있는데 이도다와는 정말 완전한 형태가 거의 없고 그런 것들은 일본에 있다는데 그건 국보 뭐 하니까 꺼내 볼 수도 없고
부산이나 이런 경상도에 가면 완전한 형태를 갖고 있는 소수의 소장가들 또는 이도다만 형태인데 약간 좀 이런 기형이 좀 떨어지는 형태들은 좀 많이 있어요. 일본에 보면 막 기형이 좀 떨어진 차크렉 형태 그런 것들은 많이 있는데 그런 거 가격이 저렴합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대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도다만을 실제로 이렇게 해보면 그립감이나 이것이 건요와 좀 유사하면서 조금 느낌은 다르다. 그런 형태의 그릇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차 맛이 진짜 이도다왕이 훨씬 좋아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뭐 수분을 더 흡수를 해가지고 그런 건지 몰라도 쓴맛이 더 없습니다. 이 그릇에 먹을 때 거녀보다. 개인적으로 또 이 미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한번 마셔보면은 이 그릇이 훨씬 맛있다 보니까 그 맛있는 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어서 온갖 미감으로 이 포장한 게 이도다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할 정도로 이 그릇에다 먹는 차짠이 맛있어요. 그래서 부산 같은데 고미술 가게들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이 이도다왕 완전한 형태는 거의 팔질 못하는데 약간 이도다왕 형태인데 그릇이 이렇게 조금 유면이나 이런 형태가 이 형태가 조금 다른 거 있잖아요. 접시 같은 형태가 조금 다른 거. 그런 거는 한 1,000에서 1,500에 살 수 있거든요. 그거 차가지고 한번 물 그냥 물만 이렇게 해서 마셔도 와 물 맛도 달라. 물 맛도 좀 달라. 그냥 그릇에. 그 나도 모르겠어요. 희한해요. 그게 그 그릇이 수분을 이렇게 차차 빨아들이면서 그 유약 아래로 그릇에 물을 싹 빨아들이면서 물 맛을 달리 만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만드는 그런 도자기 그릇이나 유리 그릇에 먹는 맛과 완전 다른 물 맛으로. 들어와요.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예. 일반 차도 괜찮아요. 일반 차도. 보이 차를 빨아서 마셔도 맛이 달라. 여러분 이상하죠? 여러분 1,500에서 2,000이면 이 감정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1,500에서 2,000이면은 이 하나 구입해서. 근데 이런 맛이 있어가지고 좀 다르다. 제가 이래서 이거는 설명을 가끔 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거 마셔본 사람들은 다 오케이 그럽니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돈 모아서 이거 한 점 사셔가지고 한번 마셔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하는데 자 센노 리큐라는 인물이 그래서 이런 이도다완을 특히 그걸 해서 많이 주목을 해서 올렸다는 소식을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 인물이 우리 일본식으로 또 그 다완을 또 제작한 데 해가지고 이런 식의 다완들이 16세기 17세기 라쿠 다완, 시노 다완 해가지고 이게 이런 도자기들이 이제 제작돼서 만들어졌고 지금 이런 도자기들은 대를 이어서 막 만들다 보니까 몇 대가 만든 뭐 이래가지고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도자기들 구하고자 한다면 완전 초기작은 아니어도 뒤에 이렇게 빠지는 것들은 구해서 이제 마실 수는 있다. 근데 일본인들도 요 도자기도 뭐 대단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역시 최고의 다완은 요거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도 하는데 실제 국보나 보물에 더 많이 올라간 건 요 도자기들이죠, 요 도자기. 요것들이 더 국보 보물은 더 많이 돼 있다. 실제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요 건요 천목 다완이라고 일본의 천목이라고 하는데 요것들이 일본 내에서는 가장 각광받는 그릇으로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그거와 버금가는 그걸로서 이도 다완이 딱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마셔본 사람 입장에서 볼 땐 건요보다 이도 다완이 더 물맛이나 차맛이 좋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넘어가고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에서도 이런 색채가 들어가 있는 도기들도 발전해요. 이게 쿄우악기라서 교토에서 이제 유행했다는 이제 그릇들인데 보면 이거는 화려한 그림들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런 화려한 색깔들을 어떻게 집어넣어서 꾸울 수 있었냐?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도자기 그림의 1300도 이상에서도 버틸 수 있는 그림은 뭐가 있습니까? 코발트, 철, 동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색감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게 어떻게 구웠을까? 이거는 독입니다, 독이. 그래서 낮은 온도에 구운 물건이에요. 근데 이런 독이들도 꽤나 근사하고 예쁘기 때문에 해서 마시면 꽤 괜찮은 그릇으로서 인정을 받고 유행을 좀 했다. 그런 도자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유행한 색채 도자기인 큐악기도 있었고 뭐 이랬어요. 근데 일본에 이제 이런 도기 수준을 넘는 어떤 계기가 만들어져요. 이 도기, 토기, 도기 했는데 여기서 뭐 좀 더 아름다운 도자기를 자기 수준으로 올리고 싶은데 그 자기 수준까지 못 올리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모방을 해가지고 권효든 뭐든 이런 거는 모방하는 척을 해봤는데 그 이상을 만들고 싶은데 그 이상을 기술적 한계로 못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술적 한계를 채워주는 하나의 계기가 만들어지기 바로 이 임진왜란. 1592년에서 1598년. 물론 이 사이에 정전이 딱 해가지고 둘이 전쟁 안 일으키고 딱 교섭 기간이 있었죠. 그래서 실제 전쟁은 1592년과 1598년 해가지고 한 1년 해서 한 2년 반 정도 전쟁 했고 나머지는 그냥 교섭 기간이다 봅니다. 근데 이 교섭 기간도 웃기게도 명나라를 딱 우리가 불러와가지고 명나라랑 일본 사이에 교섭을 하고 우리는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6.25 때도 그랬죠. 우리는 빠지고 미국이 와가지고 헬렐레 하고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이 의존적인 이 외교 때문에 우리 발언권이 사라진 외교가 벌어지고 있는 황당한 일. 그래서 이 임진왜란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는데 이 임진왜란 때 외인들이 쳐들어와서 열심히 한반도를 박살내고 다녔죠. 이 박살내고 다니면서 일본도 손해가 막심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왜? 20만? 뭐 하는 대군을 보냈는데 완전히 아작이 나가지고 많이 죽고 돌아오지도 않고 아예 조선으로 귀하는 사람도 생기고 하는 바람에 거의 일본에서도 실패한 전쟁이 돼버린 건데 도자기 도공들을 끌고 온 게 신의 한 수가 돼버린 거예요. 2, 3평. 혹시 여기 가보신 분 계세요? 그렇죠. 얘기 들어보면 뭐 가셨다 하더라고요. 이삼평이라는 인물이 정확히 이 인물이 어디 출신이다. 여러 막 논문, 여러 내용이 있는데 다들 막 꿰어 맞추기 식이어서 정확히는 알 수 없다는 게 정답이에요. 알 수 없는. 라고 하는데 다 꿰어 맞추기입니다. 꿰어 맞추기고 이 이름이 정확한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해서 시조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이단병이라는 인물이 딱 이렇게 도자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쪽 세계에서는 굉장히 신과 육박한 인물로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건데 17세기 초반 가라스 도자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당물 도자기 형태를 제작하기 시작해요. 조선인 도공들이 와가지고 맨 처음에 제작하는 도자기가 이런 식의 도자기들이었어요. 분청사기랑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는 도자기들이다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1616년 아리타 이즈미 산에서 고령토가 발견됩니다. 고령토. 이게 뭐야? 드디어 백자를 생산할 수 있는 힘, 자기를 생산할 수 있는 힘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조선인들이 일본으로 간 이제 조선인들이 이제 제일 조선인이라 해야 되나? 아니면 이제 일본으로 완전 귀화를 했으니까 일본인으로 봐야 되나? 여튼 그 조선인들이, 조선계 일본인들이 이걸 발견한 거죠. 발견을 해서 이제 고령토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만든 도자기를 분청사기처럼 이거 철화로 그림이 피고 이런 도자기예요. 이런 도자기를 제작하다가 이렇게 백자를 만들어서 이런 식의 백자가 등장. 완 형태의 백자. 이거 딱 보면 찻잔하기 딱 좋은 그릇 형태로 딱 만들었죠. 일본에 있는 규슈 지역에 있는 다이묘들이 조선 도공들을 열심히 끌고 왔는데 왜 이들이 이 다완을 어떻게 가져와서 이 사람들을 다완을 제작해 가지고 우리 일본 내에서 보급하면 돈을 좀 벌 수 있겠지 해서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조선 도공들은 기본적으로 끌려온 사람들은 대부분 지방요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끌고 왔기 때문에 지방요에서 끌고 온 겁니다. 다만 조선은 이 관요 시스템이 지방요에 있는 사람들이 일정 기간 파견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중간중간 내가 해야 될 차례가 오면은 경기도 광주로 가서 관요를 제작하다가 자기 일이 끝나면 다시 자기가 일하던 지방요로 돌아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아마 지방요에서 일해도 기본적으로 관요의 재료, 고령토, 백자토 이런 거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제 끌려가서 일본에서도 비슷한 활동이 가능한 제작이 가능한 흙을 찾으러 다니다가 드디어 이즈미 산에서 고령토를 발견해서 이런 백자 그릇을 이제 제작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아주 의미 있는 그릇으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백자가 드디어 일본에 등장했다. 그래서 이 말이 아리타. 여기서 사가현 가면은 여기 박물관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나가사키. 나가사키 짱면? 진짜 나가사키 뭐죠? 짜장면이 아니고. 짬뽕. 왜 나가사키 짬뽕도 먹고 나가사키도 재밌죠. 그렇게 구경을 할 수 있다는. 근데 여기를 이렇게 구경을 가보면은 이게 한반도 땅이라 느낌이 되게 유사해요. 제가 도쿄를 가면 그래서 도쿄는 약간 좀 다른 느낌이 드는데 오사카만 가도 오사카 약간 그래도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규슈는 진짜 한반도 느낌이 세더라고요.
내 개인적인 것 같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규슈에 가가지고 이거 가가지고 이제 밥을 이렇게 먹는데 뒤에서 막 규슈 사람들이 떠드는 거 가만 듣고 있다 보니까 마치 경상도 사투리처럼 막 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희한하지? 아, 규슈 쪽이랑 우리 한반도 사람이랑 예전부터 교류가 있어서 이렇게 느껴지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가보면 정말 우리 한반도 느낌이 있는 지역 같은 감정이 좀 들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그랬다. 그겁니다. 패스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자기가 이제 제작되었다. 1620년에서 30년대 청화백자까지 생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청화백자입니다. 청화백자. 이렇게 생산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 이제부터 뭐죠? 달려야죠. 이제 만들 수 있게 됐잖아, 청화백자를. 그렇다면 이 청화백자를 제작하는 걸로 뭘로 해가지고 뭘 해볼까? 이런 단계가 가는 거예요. 원래 일본에 있는 다이묘들은 이들을 끌고 와가지고 이런 거 제작하는 것까지는 큰 관심이 없었대요. 뭐냐면은 그 뭐 다환 형태를 제작할 수 있을까 해서 끌고 온 거예요. 근데 이들이 높은 그 욕구와 욕망으로 인해서 이런 도자기를 제작하면서 이제 새로운 루트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청화백자를 생산할 줄 알아? 그럼 이걸 바탕으로 뭘 해볼까? 그래서 초반에는 조선 느낌의 물씬 풍기는 청화백자가 이렇게 생산이 됩니다. 이 도자기 보시면은 유면이나 이런 형태가 조금 뭐 일본식이긴 한데 어찌 보면 또 조선 도자기 느낌이에요. 왜? 이때 조선 도자공들이 해봤자 일본에 있는 조선계 일본인 해봤자 1세대, 2세대로 넘어가는 사람들이었을 테니까 조선 느낌 그대로 있거든. 제일교포 같은 느낌. 지금은 제일교포 같은 느낌. 그러다 보니까 자국에서 유행하던 그림과 형태가 갖고 있는 이거 보면 약간 16세기 중후반에 만들어진 조선 백자 같은 느낌도 있는 그런 그릇들이 이제 만들어져요. 이렇게 초반에는 이렇게 조선 느낌이 남기는 청화백자가 이제 생산되기 시작한다. 여러분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제일교포들이 요즘에 한국말을 잘 못한대요. 가정에서도 이제는 한국말 잘 안 쓰고 대부분 귀화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말은 익숙해지면 일본인으로 그냥 살고 일본인으로 귀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서 이제는 그런데 예전엔 그래서 한국과 일본 간 그 기업 이런 거 할 때 옆에서 이제 번역 통역해주는 사람들이 제일교포들 출신들이 좀 해주거나 해놓은 경우가 많았다 하더라고요. 아니면 한국 유학생들을 좀 했다 하는데 제일교포가 아무래도 일본어랑 한국어를 다 할 줄 아니까 막 그렇게 했다는데 요즘에는 그런데 가면은 한국 유학을 온 일본인들이 통역을 한답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 코엑스에서 어떤 페어가 있어서 제가 방문을 했는데 페어에서 한 사람이 열심히 일본어와 한국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통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봤는데 난 맨 처음에 한국인인 줄 알았어. 얼굴 생김새나 이런 형태가. 근데 얘기를 남자였어요. 남자인데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아 자기 일본인이래. 나는 사투리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어디서 왔냐고 부산 사람이냐고 물어보려 했더니 부산 사람이 아니고 나 일본 사람이래요. 일본 사람인데 연세대학교 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지금 이런 일도 하는 거래. 그래서 왜 이렇게 한국말 잘해요 하니까 요즘에 한국말 이렇게 온 사람들 다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야 일본 사람들 그래서 요즘에는 일 이런 거 할 때도 한국으로 유학 온 일본인을 쓴다 이러든 왜냐면 은근 한국으로 유학 온 일본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요즘 많대요. 중국인 뭐 중국이나 예전부터 많았지만 일본도 많아가지고 K-팝 좋아하는 특히 여자 친구들이 많다는데 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말을 진짜 한국인처럼. 약간 경상도 사투리 느낌이 있는 한국인처럼. 그래서 진짜, 구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들도 이제 한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한국식으로 옷을 입고 한국식으로 관리하니까 모르겠더라고. 누가 딱 보면 일본인이나 한국인이나 구별한다는데, 야, 그거 진짜 옷을 완벽하게 그 나라 방식으로 머리카락이나 모든 걸 그 방식대로 하면은 구별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여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갑자기 이분들이 저 얘기를 보니까 1세대에서 2세대까지는 여전히 그 느낌이 살아있다. 하지만 그 세대가 이제 지날수록 점차 내 고향과 내 선조가 거기 출신이라는 인식을 할지언정 점차 정체성이 이제 바뀌는 거죠. 정체성이 바뀌는 거다. 그래서 이런 도자기가 생산됨으로 인해서 조선과의 연결점을 만날 수 있어요. 이 도공들이 분명히 조선에서 끌려온 그 도공들이었구나 느낌이 오는 거죠. 그런 과정에 있는데 유럽의 적극적인 중국 도자기 수입 이 구조에서 일본 이 도예가들이 만든 도공들이 만든 이 도자기들이 선택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럽이 이제 중국 도자기를 적극 수입해요. 적극 수입해서 맨 처음에 에스파냐, 포르투갈 이런 나라가 수입하다가 나중에 네덜란드가 수입해가지고 막 끌고 오는데
이 도자기들이 유럽으로 가니까 어마어마한 인기와 부가상품으로 그냥 엄청나게 그냥 엄청 비싼 작품으로 팔립니다. 그냥 돈이에요, 돈. 이거 자체가. 돈. 돈덩어리라고 볼 수 있어. 이 위대한 돈덩어리를 끌고 오기 위해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막 오는 거죠. 바다를 건너 와가지고 이제 무역을 하는 겁니다, 유럽인들이. 그래서 명나라에서도 은근슬쩍 과거와 달리 이제 수출도 인정해줘요. 왜? 예전처럼 세국정책으로 하는 척 하면서도 수출을 열어줘야지 그 돈으로 재정이 돌고 뭘 할 수 있는 단계가 됐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 도자기 수출이 막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중국 도자기를 수입하여 가져가는 상선을 카라카스형 배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죠. 카라카스형 배. 요런 배 형태. 이것도 일본 그 병풍 그림이 나오는 이 그거예요. 일본 병풍. 일본 병풍 같은 거 보면 가격이 꽤 저렴한 편이에요. 16세기, 15세기, 14세기 물건인데도 1억 내외에서도 살 수 있는 물건도 많고 몇 천만 원이면 살 수 있는 물건도 있거든요. 근데 유독 비싼 게 뭐냐? 이렇게. 포르투갈이나 이런 외부인 있죠. 서양인들이 등장하는 요런 그림이 등장하는 병풍은 가격이 팍 올라가. 몇 점 안 돼요. 몇 점 안 되고 가격이 팍 올라간다는 사실. 요런 거 수집해도 나중에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요런 그림들이 있는 이 병풍도 여러분 가만 주목하다가 나중에 도쿄나 오사카 갔는데 이런 병풍이 경매 나온 거예요. 딱 구입해 놓으시면 의미가 있을 겁니다. 또 일본은 국보 보물이나 지정문화재를 제외한 유물들은 구입해서 가져올 수 있어요. 구입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보 보물이 아닌데도 지정 그냥 유물도 못 나가죠. 근데 이제 일본은 그렇게 돼 있다. 카라카스형 배에서 배에다가 이제 자기들이 올 때는 여기다 수입품들 수출할 물건들도 가져오고 자기들이 갈 때는 빈 그게다가 차 비단 도자기를 넣어가지고 이제 쫙 돌아가는 거죠. 배를 꽉꽉 채워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왜? 채워야지 돈이니까. 그래서 도는데 카라카스 안에 있는 운반된 도자기라 해서 크라크자기라 부른다 해가지고 이런 크라크 도자기 쓰이기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했던 그 수출용 지난 시간인가? 수출용 도자기 전성시대 때 얘기했던 그 도자기들입니다. 가격도 저렴하다 얘기했죠. 요 도자기들이 있는데 이렇게 중국 크라크자기를 모방한 이 말이 청아백자가 이렇게 등장했다는 사실. 그래서 이런 형태다. 이런 거 보면은 크라크 도자기의 형태에 닮았죠. 이게 약간 조금 다르게 했지만 역시 크라크 도자기의 형태를 좀 모방한 이 그림 자체도 보면은 크라크 도자기에서 자랑했던 그런 회화 형식을 많이 모방한 도자기들이 생산돼요. 이게 왜 그러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명청 교체기가 벌어지면서 중국에서 강력하게 수출했던 이제 이 구조가 깨지기 시작해요. 왜 제조품들이 더 이상 나오기가 힘든 구조가 되어버려 전란이 벌어졌어. 전란이 청나라에서도 이제 청나라가 이 북경과 여러 지역을 장악한 뒤에도 남중국 지역에는 여전히 한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바다를 통한 무역까지 금지를 시킵니다. 금지하다 보니까 이 유럽인들은 이게 돈인데 돈을 구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구해야 돼? 구하다 보니 일본이 딱 보이는 거야. 니들 생산할 수 있어? 아, 생산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코발트는 우리가 구해오겠다. 그래서 코발트를 구해와서 제작한 것들이 이것들이. 그래서 하기 전에 요런 도자기를 제작하던 약간 조선틱한 도자기를 제작하던 친구들이 요만큼 생산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니까 얼마 뒤에 곧바로 요런 도자기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강력한 수출 도자기 시대를 엽니다. 중국 거를 대신하는 도자기로서 일본 도자기를 탁 전 세계에 뿌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네덜란드인들은 이 도자기를 여전히 동양에서 만들어진 신비한 자기 해가지고 갖다도 파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네덜란드와 일본 간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지죠. 나중에 네덜란드에서도 이 도기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다양한 도기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이때 이 도자기 만드는 이 요 같은 게 일본식 요로 만들어요. 물론 이 일본식 요는 조선식 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간접적으로 우리도 영향을 네덜란드에 준 걸까요? 모르겠는데 우리 네덜란드 하면은 히딩크 감독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멜 이렇게 얘기하지만 일본은 그 전에 이미 어마어마한 교류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당나라 시기 말기부터 우리나라로 치면 통일신라 말기부터 고려시대까지 일본은 은둔의 국가로서 지냈는데 이제는 반대로 우리나라 이 조선이 조선 후기가 되면 은둔의 국가가 되거든요. 은둔의 국가.
운동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주변 국가보다 우리가 못나지니까 아예 그냥 우리끼리 살겠다고 하는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주변에 나보다 못난 놈이 안 보이니까 쪽팔려서 그냥 숨어서 이렇게 우리끼리 막 싸우고 지지뽑는 시대를 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본이 한때 그 시대를 열었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 시대 때 더 적극적인 나라가 된 거고, 우리는 조선 전기까지는 여진족, 일본은 너희들 우리 아래에 있는 나라다 하면서 딱 이러다가 병자호란, 뭐 임진왜란, 병자호란 거치면서 다 쪼그려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은둔의 국가로 바뀌는 거죠. 크라케 자기를 모방한 이마리 총합이죠. 여기부터 다 조금 쉬다 갈까요? 예, 여기부터 좀 쉬다 하겠습니다.